왜? 떠들지 말어. 아파. 아프다고. 너는 아프다고 해도 안 어울려. 정말 아파서 우리 팔자는 굶어 죽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을 것 같이 생겼잖아. 힘이 있어 보이잖아 벌써. 아파? 사실 아파요. 팔자가 팔이 많이 아파. 이 어깨가 많이 아픈데 그래도 노래하는 데는 까딱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엿가에 잘 치지요. 우리 조팔자 북장구 잘하지요. 야간에 불쇼 잘하지요. 여자로서의 예, 최고의 품바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또, 또 잘나가는 우리 그 모 여성들처럼 또 이 옷도 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예, 패션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우리 조팔자. 예, 자 갑시다. 예예 예. 어서 오세요. 네. 아 조팔자는 좀 모자라게 생겼다고 언니가 그 얘기하네. 통하시는 거예요. 그건 좀 모자란 거는 고생했어요. 오셨어요? 일로 온나 하자야. 사진 한번 박자. 사진 찍어 빨리. 사진 찍어. 우리 모두 취하지도 않았는데. 조팔자가 좀 모자란다고. 어서 찍었어? 한지 싸쳐서 조팔자 언니 조팔자 나오니까 이쁜 언니들 떼거질 온다야. 떼거질 온다야. 이 시간 잘 맞춰 왔다. 우리 잘 맞춰. 잘 찍어. 야 얼른 찍어. 우리 예쁘지. 빨리 박아라니 아따 참아. 우리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. 됐어 됐어. 아이고 언니 이제 그 사진 찍는 시간 끝났어요. 우리도 연예인들 아니 사실상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앞에서 다 했는데 뭘 또 해라 그래요.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에이, 지금 어깨에 지금 오른쪽 팔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. 어깨부터. 근데 아픈 거 그치 하나도 안 보이죠. 사실 제가 내일부터 저 내년부터 컨셉을 좀 바꾸려고요. 응? 건강해 보이죠? 우리 식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일 제일 골았어. 제일 골았어. 응. 그리고 신발도 사실 오늘 내가 예쁜 신발 신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언니들이 뭐라는데 팔자니는 이 신발을 올리니까 이 신발만 신으래. 참 진짜 이 신발 아무나 소화 못하는 거예요. 저 언니들 둘이 신기 봐요. 소화 못 시킨다니까. 나니까 되는 거지. 옷도 요즘 옷도 예쁘게 입지요. 봐봐요. 눈째지고 고집 있게 생겼잖아. 나는 내 컨셉을 끄고 나간다니까. 네. 그런데 왜 가문 가서 손님들이 다 없어져? 에이 아저씨! 에? 지랄하고 내려와 노래 한 곡을 듣고 아 목소리 오늘 내가 목소리 상태가 좋았어. 내가 참 멋진 노래 한 곡 불러줄라 했는데 이러면 곤란하지. 아, 언니 내 사진 받게 해줄게. 빨리 내려와 있어. 또 삐지가 또 가냐? 내려와.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. 사람 쪽팔리게 내 보내가지고 진짜 남자란 말합니다. 한번 들어봐라. 와, 오늘 목소리 좋으니까 내가 한 곡 해줄게. 응. 아니 이것도 햇빛이라 그래. 요 나와 추워 뒤져. 그거 앉아가 춥다 그래요? 아이고 참네. 벗어줄까? 벗어줘? 벗어줘? 아니요 됐어요. 내가 옷이 더 따뜻한 거 같더니 보다. 남자는 오늘 준비 됐어요? 아? 그럼 내가 남자냐 여자지? 씨 빠지나. 저 여자예요. 그럼 남자 노래를 여자로 눌려야지 남자로 하면 되냐? 자 노래 한번 갑시다. 야 분위기 잡고 한번 해보자. 음악 주의사 이런 목소리 좀 보기 드물어요. 항상 목이 쉬었는데 오늘 상태가 좋네. 눈물 갑시다 나의 여자여. 나란 사람 알아만 믿고 같이 살아오.
배달은 오빠. 네. 고마워요. 아이고. 근데 가스 배달에 월급 얼마 받는다고 이런 거 주셔도 괜찮아요? 아이고, 뭐, 마늘이 뭐 어때, 오빠. 아이고, 감사해요. 네. 어른한테 줄 때를 담배 끄고 주는 거예요? 아, 그래. 그렇게 해야지. 목소리 상태가 좋거든. 고맙습니다. 아, 어디부터 갈까? 이 아니면 저 늙은 오빠한테 먼저 갈게요.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먼저 받아야 돼. 아니, 저 오빠. 아이고, 참말로. 아이고, 오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참말로. 무슨 일이, 이런 일이 있대? 에? 아이고, 참말로. 언니도 주시고. 우와, 고맙습니다, 오빠. 아이, 언니 안 주셔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참 이런 것도 주시고. 예, 감사합니다. 노래 진짜 잘한다. 노래 진짜 잘하죠, 오늘. 이런 목소리 좀 보기 드물거든, 걔가. 노래 이제 메꿔 가면 또 가네. 우리 예편대들 돈 없는가 봐. 이따 줄게. 고지 듣지 마, 우리 말하는 거 다 고지 들이시. 에헤, 참말로. 에! 야! 야, 가은아! 가은아! 빨리 봐줘. 하자야! 봤냐? 고맙습니다. 이야, 노래 한 곡이 이 정도다, 참말로. 노래 한 곡에 2만 원씩 받았지? 그, 아! 너희들하고 인물 비교가 안 되지, 싫으라고. 아이고, 우리 살짝 노래 잘한다. 이야, 노래 잘하지, 참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도 노래도 별로 못하는데 이런 거 주셔가지고. 예,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. 예, 여기 계시는데 부담 없이 그냥 구경하시면 되겠네요. 왔었냐? 오늘 이상해. 날이 오늘 이상한 날인가 봐. 오늘 인사를 하면 아무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. 여기 오라버님하고 언니, 여기 언니들, 저기 언니밖에 못 와. 여기 오빠. 다 쌩까고 있어. 오빠 지금 욕하는지도 모른다니까. 하자, 욕 좀 해봐. 뭐 몰라. 에라이씨. 나가 뒤져버려라. 모르잖아. 한 곳에 정치 팔려서. 정신 없어 지금. 뭐 뭘 하는지. 예. 정신 나갔어? 예? 미치겠다. 구매. 뭐 모른다니까. 지들끼리 놀겠어. 기태기 살쪘는가 봐. 그건 뭐 까이고 우리끼리 놀면 되지 뭐. 노래 한 곡 더 갑시다. 야, 저기 우리 선 댓글 나 벌써 삐졌어. 그러지 마. 안녕하세요.
오빠들 또 있는 오빠들 또 먼저 토끼라 또 마음에 설레네. 아이고. 그럼 그거 합시다. 그 집 앞 한번 오빠를 위해서 한번 불러드릴게. 아이 춤추고 노기가 힘든데. 준비됐어요? 갑시다. 음악 주세요.
내가 원하는 거 요거예요. 잘 어쩌고 되게 손가락을 걸 것 같아. 남자들은 손가락을 막 불을 부리시는데 우리는 재즈에서 불을 만질 것도 없고 살아. 오빠 죄송해요. 오빠 제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. 제가 불 안에 없으니까 너 손 좀 넣기려고 그래. 오빠 불 안에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불에 택시를 좋게끔 한번 만져보자. 내 오빠, 내가 오빠한테 5만 원 줄게. 한번 만져보면 안 되나? 아, 나 솔직히 이거 고장 나가지고 만지라고 말했거든. 아이고, 아이고, 이렇게 아저씨한테 자꾸 부담스럽게 이렇게 주시네.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야,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안 따지는데 언니 좀 따져. 손이 얼어가지고 안 따지네. 이런 미친 짓거리야 먹고 사이 참말로. 장갑이 없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하자고 가을 언니는 장갑도 잘 사주더만 나는 장갑 사주는 사람도 없고 신발도 우리 하자고 가을 언니는 신발도 예쁘고 사주더만 나는 신발 사줄 사람도 없고. 아니 됐어요 언니. 아니 아니요 그 비싼 거 끼면 안 돼요. 그리고 아니 불쌍하게 보여야지 여신에다 하나 팔아주거든. 작전이야 작전. 어 추운데 맞지? 추운데 내가 옷을 벗고 왜 미친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. 불쌍하면 이제 물건 하나 더 사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. 사실 추워 뒤지겠어요. 그 장갑 한번 끼볼까 한쪽만. 어 한쪽만 끼울까 한쪽만. 아니요 아이고. 저거 빨간 거 입에 더 그지 같아. 춥기는 추워요. 빨간 거 입어 주황색 그래야 더 그지 같아. 저거 주황색이 이쁜데. 위에만 입지 밑에 입을 바지도 없어. 이것도 하도 부서진 거 누가 내보고 사주더라고. 그래서 내가 주황색 입어야 거지 같은데. 응? 주황색 입어야지 뭐 거지 같다고? 그럼 뭐 주황색 입지 뭐. 그러니까. 그리고 여기 계신 내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그때요 아시는 분들. 내가 사실 금산 축제 하기 전까지 97kg 나왔거든요. 지금 살 빠져서 요번에 재보니까 몇 킬로 나갈 아세요? 혹시 내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 이런 거 봤을 때 몸매를 봤을 때 59 그거랑 딱 60kg 나가더라. 그래 살 수가 없다 내가.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걸로 다이어트 하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안 하고 돈도 벌고 살도 빠지고.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. 완전 뺑뺑이 돌리는데 사람 죽고 때 다른 팀들은 일이 없어서 난리야. 근데 우리 팀은요 제발 사장님 우리 한 번만 쉽시다. 한 번쓰면 일 가지 맙시다. 일 안 잡은 거 아니에요. 우리 저 제주도까지 가려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식구들이 안 간다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. 잘했죠? 잘하게 뭘 잘해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. 왜 그러냐면 제주도 거기서 볼 돈을 여기서 다 쓰고 가야 되거든. 저거 입이 달라붙었는가 말하네. 잘했대놓고. 예. 뭐 또 그 감 어때요?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죠. 그죠? 예. 자. 노래 이제 한 곡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무슨 노래를 해야 되냐? 저 물 한 곰 먹고요. 주황색 입어. 살짝은 선곡이 꽃길이 좋던데. 예? 선곡은 꽃길이 최고던데. 아, 편곡은 꽃길이 또 최고야. 내 사랑 로미오는 아니야? 그럼 꽃길 한번 갑시다. 편곡, 족발자가 편곡하는 중에서 꽃길 노래가 최고라네. 그거 진짜 가수가 부른 거 들어봤어? 마산에서. 어. 마음에 와닿죠. 어떤 모 분이 그랬습니다. 남성분들이 딱 한 분이 그랬어요. 꽃길 노래가 이거 거짓말이고 어느 각설이 전국 각설이들이 여자들이 꽃길을 잘한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 각설이들 부르는 노래는 아무 필요 없대요. 팔자가 부른 꽃길 노래가 최고라더라. 응, 편곡으로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. 꽃길 한번 갑시다. 우와 주세요. 아 분위기 떼서 또 물건 팔아야 된대요. 다시 돌아가라면 싫어요 난 몰라요 비가도 꼭
하셔야지. 예. 저 오빠들은 서서 왜 지내? 옷도 따뜻한 거 입고 와가지고. 예? 예, 나는 예, 말씀했잖아요. 후두암 수술해가지고 2004년도에 예, 목이 이렇게 노래백구하고 가요. 가다가 내일 되면 좀 괜찮았다 노래백구하고 또 가고. 그래서 목에서 전이 돼서 어디로 갔냐? 쭉 내려와서 여기가 전이 됐어. 응.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전혀 됐거든. 자궁을 살려놓은 거야. 그래서 지금 어학교 수술에서 복강경으로 구멍 뚫어서 다섯 군데 뚫어서 수술을 했어요. 근데 안 좋은 게 뭐냐? 임신을 못하는 거야. 후유증이 진짜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임신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것도 모르고 응. 뭐 입덧한데 그 기분도 모르고 예전에서 참 안타깝죠. 그죠? 그런데 그것도 1년, 2년 지나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해. 애 못 낳는 게 왜? 나 혼자 먹기 살기도 힘든데 새끼까지 나가서 짝끼고. 진짜로.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. 아이고, 여자라서 애 못 낳아서 내가 어찌 이래 살, 그러면 안 됩니다. 마음의 병이라고. 나는 괜찮다, 괜찮다. 누가 내 봤을 때 마음속으로 두근한 사람 보여요? 안 보여. 항상 밝게.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밝게 사세요. 내가 아프다, 아프다 하면 더 아픈 거예요. 내 말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보세요. 내가 지금 암이 그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. 그런데 그 병을 몰랐을 때는 암이 걸린지 몰랐을 때는 괜찮아. 살도 동시동시하게 찌고. 근데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 환자 했을 때 그때부터 비시비시 마르네. 그게 마음의 병이거든. 그저 내 말이 맞지요. 이따 박수 한번 주는 거예요. 좋은 얘기 같은 거. 그렇지. 안 좋은 커피 잘 나눠주지요. 드시지 마요. 빨리 주고요. 먹지 마 그러니까. 다 먹었는데. 먹은 건 할 수 없고 어쩌다 한 잔은 또 괜찮아. 뭐 그것도 오빠 살 만큼 살았구만. 얼마나 더 살라고. 오빠 근데 몇 살이요? 손주가 둘이야. 어? 손주가 둘이야. 진짜요? 손주도 뭐 40대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50대 손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. 50대? 마음에 들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. 저는 이상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나도 진짜 남자가 한번 자고 싶어서 나를 오늘 하룻밤 티켓 끊으실 분이라면 남자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고. 여자로서
오빠야 여자라서 그렇게 재수없게 생겼어요? 그죠? 그럼 오늘 하룻밤 내가 빌려줄게. 오빠 어때? 능력이었어. 능력, 괜찮아. 능력은 내가 있어. 고장난 게 어떻게 해? 고장나는 거 내가 치료하는 것도 내 전문이잖아. 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니까. 죽이는 것도 전문. 저거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야. 그럼 고장난 백식이 볼까? 우리 오빠 고장나지 말라고. 아직 써먹만 한데. 아직 못 써먹어? 아니요. 써먹지? 봉충이네. 그러면 지금 옆집은 니 거야? 아니, 옆집은 니 거다. 꼬레기요. 어, 딱 되네. 오늘 짱돈 된다. 생각만 해도 좋냐? 돈 많아. 택시도 있어. 택시도 개인 택시냐, 영업용 택시냐, 그게 중요하지. 뭐, 이거 뭘, 이거 왜 주세요? 아, 그럼 옷 하나 더 빌려드릴게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혹시 옷 필요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. 옷 빌려드릴게. 그럼 저 그거 합시다. 가슴 아프게 한번 가요. 가슴 아프게. 응? 그 누구 노래인가 모르는 가슴 아프게. 이상하게 이런 가사만 들어가면 노래가 다 뜨더라고. 응? 준비됐어요? 예, 디스코로 한번 갑시다. 음악 주세요.
알아보지 보지 않았음을. 참 그런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.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. 내가 언니가 얘기하고 있잖아. 평소 때 만나 평소 때. 왜? 평소 때 만나라고. 왜 못 만나? 부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만데? 조카고. 부산. 조카고? 전화 통화 있잖아 전화 통화. 전화번호 몰라. 010-9312-4494. 아니 010-9312-4494. 그건 다 이렇게 돌돌아 아니냐. 작년에 먹으러 갔어? 추운가 봐. 남들도 추우면 불안해. 손 너무 따뜻하다 뭐 그 말이 맞게 맞는가 봐. 아이고 죽겠네 정말. 지금 몇 시요? 혼자 사들은 건 모르지? 아, 네. 몇 시인데요 그래? 우리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. 몇 시예요? 5시. 와 8시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. 아니 저것들은 끝내라 소리를 안 하잖아. 여기 앞에 저거 따뜻할 때는 저거 다 했거든. 추울 때 나오니까 되게 하와 지금 미치겠네 진짜. 혹시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? 목이 맛이 가잖아. 아 어차피 못 간 거야 뭐. 지금 내가 따뜻하게 따뜻하네. 그래서 노래가. 아 진짜 따뜻하네. 혹시요? 아니 이렇게 빌려봐. 들리냐? 비비면 좋은데. 혹시 오빠 돈도 주셨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언니 거예요. 그래요, 언니 거예요. 아 언니 거 추우나? 아니요, 추우니까 요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만자리 하나 주세요. 따뜻하게 입어봐요. 돈 주실 분 아무도 없어요. 네. 노래 한 곡 더 갑시다 그러면. 아 무슨 노래를 한 곡 해드릴까? 내가 이렇게 많아요. 근데 어떻게 할 노래가 그리 없는지 몰라. 기도하는 여인. 어? 어떻게 알아요? 누가 시작했어요? 어? 기도하는 여인 그거 어떻게 알아요? 그래요? 아, 그 목 상태가 좋아야지. 내가 정말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내가 한테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 하면서 울 수도 있는데. 기도하는 여인 한번 갑시다. 기도하는 여인. 예. 3만원치 다 입었어요? 3만원씩 다 입었어? 더 입어도 되는데. 돈이 더 없어. 대야 돈이 없어. 이 옆에 있는 뭐 주겠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. 어. 자, 하키 내려서 한번 해봅시다. 네, 준비되는 대로 갑시다. 노래 주라고. 하키 내려서. 제 노래 듣는 거 듣지 말고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오빠야 노래가 아니고 박수 치는 노래 아니에요. 본인 박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박수. 아
아니 뭘 이런 거 주세요. 미안해요. 아니 왜요? 이 노래 시켜서. 아니요, 저 노래인데. 근데 오라버니 이 노래 어떻게 아셨어요? 아 그래요, 예, 고맙습니다. 야, 돈을 주려고 줄을 섰네. 줄을 서. 아유, 줄을 서시오. 아유 고맙습니다. 물 돈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. 근데 안 끝났는데 왜 나왔어? 아 이제 우리가 5시까지만 할라 하는데 저기 뒤에 회원분이 멀리서 우리 수원에서 오셨는데 노래를 3곡씩 듣고 가야 되겠대요. 집구석을 가실 때. 그래서 나 3곡, 가을이 3곡, 딱 3곡씩만요. 예, 저렇게. 나는 끝났는. 너는 여태 들었잖아. 아이 지금 분위기 잡아서 끝났다 한 게 희한하게 나와서 분위기 다 깨버렸네. 야 그래도 너 살려주는 거야. 우리가 너 추워 뒤지잖아 지금. 그럼 진작 나오지. 이따까지 다 하고 난데 왜 이제서 나오는. 다 했으니까 나온 거야. 이거는 근데 번외 경기로. 우리 조팔자 거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. 우리 조팔자 거. 우리 조팔자 거 신청 얼른 해요. 괜찮아요. 응? 근데 기도하는 여기 노래 좋지요. 아이 손실해라. 네, 또 혹시 봐, 손실어 뒤지잖아. 야, 혹시... 야 여자는 거기 나누는 거 아니여. 아니야. 하던데 너 봐봐 따뜻해. 여자는 여기도 가슴이 따뜻하고 남자는 붕알 밑이 따뜻한 거야. 엄청 물 알고 집어넣고 지랄이여. 따뜻한데. 여기 회원분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노래 서운하니까. 노래 그래 그만해 팔자. 이런 날은 챙겨주는 게 못하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. 아니 다른 데 가면 한국어 대단하네. 나를 지금 그만하라고 날려고 얼마나 노래 못했어. 네 팬들이 너를 생각해주는 거요. 그래? 우리 팬들은 시부랄 안 생각하지. 생각을 더 하라잖아. 기대기 싫어서 조금. 아이 고맙습니다. 고생했어. 그래 내 장구 한번 치질라 했는데 아이고 손실한데 야. 네.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장구도 한번 우리 식구들 치도록 했는데 이 손이 얼어서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내일 주시고 내일 또 할 거니까 뭐. 네. 사실 공연당 공연한 노름에 들여서 너무 죄송스럽습니까. 그리고 와 주댕이가 안 돌아가네. 그렇지. 예 고맙습니다. 그래도 추운 자리에 끝까지 앉아계셔서 감사드립니다. 최후 팔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